Thank you.
진경 부총리라는 대신 한영복 장관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기와 영광을 세세에 몽토록 받으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개혁계단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104년의 한 해 동안 은총 가운데 일정을 마치게 하시고 104년의 성총회를 발악하시고 기이시는 중앙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하기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주님의 온유하고 평산한 성품을 닮아 성리를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셔서 이곳에 종합중앙계를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양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길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항중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자리하는 가족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종이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우리의 신령 신령이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고 충실한 성품을 닮아서 각자 신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획에다 사랑 모든 노예 강민들에게 능력 주셔서 귀한 성령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리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연락하고 부족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시간도 간절히 간절히 갈고 뛰는 대신 여러분 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장님과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과 교수들에게 능력 주셔서 귀한 능력을 감당하여 대신 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4회에 성령 총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성령님 도우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의 성령과 함께 주실주를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수양이 있는 귀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간은 종합무공교회 찬양대 특별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생명보다 귀한, 차라리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쉽겠지만, 백수의 나라 아버지인데 독자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이제 사업길을 가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두 종을 이제 머물게 하고 번제로 태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불씨와 칼을 품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결박을 했는 거예요. 올 때 여러 번, 또 그리고 산으로 올라올 때도 아들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순간 되니까 이삭을 오라고 해가지고 결박을 하는 거야. 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얼마나 놀라워. 엄청난 사건이죠. 이삭이 여기서 반항하지 않고 결국 죽는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수하게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에게 심장의 칼을 꽂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세상에 그 무엇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죠. 그 보물이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칼로 뚫려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멈추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멈춰라. 그리고 계속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시암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야말로 여호와이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순간 마지막의 역사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낭패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제가 1973년에 칼빈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시험을 합격했는데 돈을 준비 못해서 입학을 못하게 문을 열고 상가서를 나와서 얼마나 분명 기대했습니다. 74년도에 다시 시험을 보고 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 어렵게 시험 준비해서 공부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못해서 군대가 되겠고 군대에서 군종교과를 하게 세 번씩 설교하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3년 만기 제례를 하고 나와가지고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칼빈을 왜 갔느냐? 얘 시작부터 하느냐? 대학부터 하지. 칼빈 시작하고 평시 가자고 합니다. 평시 대학부터 다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때 기립기도 가다는데 75회로 가서 공부하는데 제가 대학부 1학년 다시 시험 봐가지고 대학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1학년 입학하려고 할 때 우리 형들이 전부 핍박만 하지 저를 후원해준 것은 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비밀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에는 눈물로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도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막해. 그런데요, 내 마음은 평안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사랑하느라 인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산사에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때 아가피스타로 다니다 어떤 이모 지금 목사
어머니 편입을 하면서 아 이제 학교 합격됐으니까 빨리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이 선생이나 열심히 잘 준비하라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고 사랑하더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책임진다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마음에 뜨거운 기쁨이 오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여 걔도 안 들려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지막 내일인데 저녁에 목사님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 바로 이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야 시청하기에는 기다방으로 빨리 오거라 그래서 무지다고 빠지다고 내려갔어요 시청하고 버스를 타고 갔더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죽느냐 너 내가 이번에 꼭 등록금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록금이 반밖에 준비가 안 되냐 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연간교회로 이제 내일이면 가서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그날 또 다음 날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구했어요 마감일날 열심히 한 주 됐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삼각사에서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과학 권사님 근데 애들이 다섯인가 여섯인가 있고 굉장히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다녀있는데 야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많아라 그래서 멀다는 거리이기 때문에 달려갔더니 그 권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울어요 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왜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번에 학교 들어가시면 등록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반밖에 준비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어제 저녁에 우리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게 챙겨주시네요 하나님은 눈을 받으신 기가 막히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워주시네요 기도합시다 둘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등록금 받아내고 그리고 신학수련 하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순간 매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남지도 않지만 항상 시대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막작하기 좋아하신다. 제가 늘 교회에서도 가끔 하나님은 막차기로 움직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저는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때 역사하시느냐 낭패의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가부, 힘없는 가부, 아무것도 없는 가부가 내일 가서 졸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건 날마다 생각하면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너무 귀찮고 생각이 보니까 이건 그냥 두면 끝없이 이럴 것 같으니 이걸 그냥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저걸 그냥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해결했다는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를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느냐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성도가 한 가정의 과장으로서 불안을 타고 경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오는지 근데 이제 믿음의 가정이고 이 사람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온 식구가 통성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당장 피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 거론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인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하기를 바라고 찾아가도 되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노크랍니다. 누가 찾아왔어?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서 한 사람이 찾아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회사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감동을 받고 찾아와가지고 투자를 받게 돼서 이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행복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낭만이 없는 기도, 포기하자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마지막이고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 오늘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가정이나 개인은 물론이고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오늘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시행하리라고 하는 말하려고 포이에온인데 이 포이에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면서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떨어져서 급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낭만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그게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일곱 배나 뜨거운 푸른 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 변절되지 않고 절망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지 네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우상 앞에서 해라. 우리 못합니다. 너 지금 누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지금이라도 하겠다 하면 너를 용서해주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죠. 결국은 불목불 속에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부문백감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 분명히 끌고 가는 사람들은 칠배가 뜨거워가지고 옆으로만 가도 그냥 지식에서 죽는데 이 세 사람은 걸어 들어갔어. 들어가는 데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니 머리털 하나로 살아야 하나. 현현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광경.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불문불 같은 무한질고로 고생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사단의 장 아비누와 함께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낭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 즉 마지막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 둘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런 때에 우리들이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땅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도중에 야유의 회당에 있던 종들이 쫓아와가지고 회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이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그러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는 상태로 구원을 얻게 얻어서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어 믿기만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직접 가셔서 달리 닦음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신 뒤에 그 딸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을 집절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운영하는 선지학교 즉 신학교의 제자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의 저 미마누라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죽을 때 비만 많이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체주가 그 두 아들을 죽으러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한 과부가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낸 엘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말하기를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의 말하기를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거기 갔다가 기름을 부어라 말씀했다 여인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이웃에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 그리고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빈 그릇을 하나는 서서 갖다 바치고 다 차면 또 다른 아들이 또 갖다 바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그릇을 갖다 댔는데 그릇만을 가득가득 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자 기름은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끊어가지고 빛을 갖고 자신과 함께 다시 들어가 함께 잘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기름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기름만은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성령 충만한 역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기왕이면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은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체념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릇을 너무 작게 준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입을 넓게 열고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제대하는 날 모든 보따리를 내려놓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인생 제 2기를 살면서 이제 무엇인가 처음 스타트를 잘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어요. 결론은 뭐냐? 금식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열흘간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차차차차 줄이고 마지막 한 숟갈 정도 먹고 그리고 금식 들어갔어요. 제대하는 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성경장성 필기도 하고 세면도 가지고 보따리 싸서 갔어요. 보살에 가서 금식했어요. 10일 동안 금식하고 시간표를 짜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기도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금식 잘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 노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끝에 10년 동안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제 삶을 싹 열어놓고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응답을 다 했어요. 이야, 얼마나 놀랍다. 근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마음이 슬프.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은가. 얼마나 작게 작게 아기자기하게 기도를 해놨는지. 다 이루어졌는데 기쁨이 아니야. 병마수도 그릇이 것밖에 아니야. 열심히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입을 넓게 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의 분량만큼 맞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40분 금식더라고요. 그때는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올라갔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 중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만의 기도 주세요. 나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당만 맡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다. 대한민국 장로의 총회, 개혁 총회에 총회장까지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는 총회장의 꿈을 총무하면서 오랫동안 총무하면서 제가 이 총회장의 꿈을 오랫동안 꾸었습니다. 나도 총회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난 이런 총회장이 되겠다. 물론 100%는 다 하지 못했지만 그날 제가 총회장이 돼서 정도를 거두려고 그리고 바르게 총회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매주 월요일날 총회 사무실 가서 총회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직원들하고 예배드리고 결제하고 그리고 하나에서 100까지 다 점검하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매주 갔습니다. 그때 몇 주 안 갔지만 왜? 총회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다가 똑같이 맞춘 거예요. 어제 제가 조성한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초이랑 계신 거기서 가까우니까 주인은 지난해 월요일날 피곤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직원도 살피고 그리고 결제도 하고 손해를 살피십시오.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총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형상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인내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넉넉한 보이신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항상 그릇을 준비하는 이 아니면 그것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역사에서는 한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위험과 이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 절명의 이기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이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온통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시험하실 때 우리의 현재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돈에 쏠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게 그가 백세에 낳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이고 이삭에게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즉시 희생할 수 있고 바로 희생할 수 있겠지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제 절명의 시험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도 낳게 해주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아들인데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싶어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호와 이내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매우 값지고 귀한 보석과 같은 상급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회 공식적인 선거는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 설교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했고 오늘 내용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긴 그런 내용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소망이 전혀 없는 낭패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끝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이 없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더 내일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은 정말 인류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날 모든 것은 장난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상받을 자와 화를 담을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분된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직하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부귀하고 선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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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제 104회 대한민국 장로의 기억 중에 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식 그리고 개를 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행운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 2초마다 눈깜짝일 동안 그냥 주지 마시고 동행해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질서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법대로 집행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부인에게 지금 성경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우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타락이 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는 복되고 아름다운 중앙교회로 하나님 모아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곳에서 출판한 사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동석들 하나님 이해하는 너무 순서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104차 예수교 장로의 하나님 제 소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을 주신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밭길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서 가는 차밭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장마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쓸 곳에 주님의 마음대로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쓸 곳에 축원 나눔 구원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 드리사오니 후에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궁금하시면서 종원동교회 음향수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비 통일과 백쌤을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소를 제공하신 동안중앙교회 강남 목사님과 한의원들,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식사는 생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12시부터 시작인데요. 국기는 총장님, 신임 총장님과 총장님과 또 동안중앙교회 사고 한기면 총회 신임원들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총회 교육부 공과가 발행됐는데 각 노예에서 필요로 사용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뒤에 비슷해 있으니까요. 각 노예별로 사용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부에서 올해 달력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나무가 좀 못된 것 같았습니다. 종양에 우리 이런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도부 달력을 많이 우리 총회를 사용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대신대학교 대학원 동장인 조성은 목사님이 새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믿음 봉사라고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대신원들과 함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소매에서 준비한 선물이 준비했습니다. 노예 대표가 나오셔서 필요를 안 되는 필요, 어떤 것들만 가져가시 바랍니다. 너무 많다는 부족하니까 성대에 들어오신 분만 가져가보겠습니다. 우리 또 뒤에 있으면 우리 뒤에 참고하시고요. 커피는 지하 2층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자료 책자에 보면 세계 헌금 작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우리 교단의 선교에서 선교부에서 하는 건데 좀 필히 좀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성로에 이강훈 목사님께서 신비함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유혹이 조금 지났다. 조금 사용한 지 이상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무슨 약이냐? 안약과 연비약과 구충제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상수가 성대 2장을 부르시고 중경총장이시는 총이 3대 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